방언 시작하기 썸머입니다. 원지입니다. 원지님. 네. 잘 지냈어요? 네. 뭐 하면서 지냈어요?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숙제를 안 했어요. 회초리. 회초리 맞아요. 못했어요. 그 숙제 얼마나 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은 나요? 테드로. 저번 주 테드로 말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거 받아 적기? 네. 얼마나 했어요? 몇 문단 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 얘기해주세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마찬가지일 거야. 네. 연말이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 꼭 하세요. 그럼요. 하지만 같은 마음에 보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안 돼, 근데. 그럼 연말을 외국인들이랑 보내세요. 이태원. 이태원에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상한 여자들이라면 이상한 남자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가면 껄떡거리는 남자 되게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랑 연말을 보내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썸머님? 오늘은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나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발음을 잘 몰라서 많이 창피를 당했던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발음 공부를 좀 해볼게요. 좋아요. 몇 개만. 저 발음, 한국말 발음도 잘 못해요. 발음 때문에 혹시 되게 창피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옛날에 아프리카 여행할 때 아까 밥이 먹고 싶어서 그 한국 쌀은 되게 점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좀 불만 날아가는 쌀이에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만, 한국 쌀이 먹고 싶다. I want to eat Korean rice. 그랬죠. 근데 애들이 막 웃었어요. 이렇게. 이제, no rice. Rice. 라이스라고 하면 L-I-C-E로 하면 이게 이라는 뜻이에요. Eat. 네. 이. 그래서 지금 원지님이 아프리카에서 나는 한국산 이를 먹고 싶다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저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장모음이랑 단모음에 관한 건데요. 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장모음이랑 단모음이 구분이 됐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냥 다 웬만하면 장모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발음이 뭐냐면요. 이 발음이에요. 이. 이요? 우리는 그래서 A, B, C, D, E 이 할 때 이. 아, 진짜요? 이거 웬만하면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 한국어로 이라고 표기되는 부분을 그냥 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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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미국 친구가 항상 놀려요. 항상 놀렸었어요. 네. 저한테. 왜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거기는 길 이름이 그 First Avenue, Second Avenue, Third Avenue, Fourth Avenue, Fifth Avenue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약간 Fifth Avenue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걸 E로 발음한 거예요. E. 그래서 Fifth Avenue, Fifth Avenue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아, 그럼 뭐가 E가 맞는 거예요? 그냥 E, E.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E가 아니고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E랑 E. 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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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의 장모음이 이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seed. seed. seed 아시죠? 네. seed라고 해야 돼요. seed.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발음할 때 이거를 좀 이렇게 해 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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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d. 근데 이게 I로 되어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앉다 있죠. 앉다. 네. 그건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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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이게 아니고 sit, sit 아니고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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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되게 아무런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발음이에요. 혀에도 그렇고 볼에도 그렇고 sit. 어떤 근육을 안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발음이에요. 어색하죠. 어색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맨날 let's meet. 그 meet 할 때는 meet이고요.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그냥 힘 빼고 말하는 거예요? A B C D E F G 이거요. E잖아요. E는 한국식 발음. 아, 근데 부산 사람은 E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어는 부산말이 아니거든요. 그, 아 근데 제 그 아 제가 재밌는 게 이의 이승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아 그 수학했을 때 이의 이승이 있고 이의 이승이 있고 아. 이의 이승이 있고 부산 사람은 이렇게 다 구별을 하는데. 저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아니면 내가 수학을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커졸이 아무튼 잘못 이 인승이 모르겠고 그리고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장모음과 단모음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S H I T H I T S H I T 아, shit 그쵸? 네.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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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 H E E T. 이의 장모 아닙니까? 이의 장모는 이거를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이처럼 이 두 개 붙이고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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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shit shit, shit.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미국 아, 뉴욕에 있을 때 미국 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엑셀 시트 펴보자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엑셀 똥. 어, 네, 근데 이제 계속 엑셀 똥을 펴보는 재밌다. 그래서 어느 네. 날은 미국인 동료들이 저에게 되게 아, 어렵게 그래요? 다가와서 썸머 있잖아. 너가 발음할 때 자꾸 똥이라고 얘기해서 발음을 고쳐줄게 라고 했던 적이 아, 있었어요. 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셔. 왜냐면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발음을 고쳐준다는 게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안 고쳐줘요. 아무리 들어도 잘 안 고쳐줘요. 나는 한국말 되게 많이 고친 발음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네. 한국말 고침을 받았다고. 네. 아 들으면 아시겠지만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좋아진 건데 아. 미술학원에 가도 선생님들이 그림은 안 가르쳐주고 따라해봐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부산에 있을 때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부산에 있을 때 왜? 부산말을 근데 또 억양의 부산말은 또 아니고 이상한 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아무튼 신기하네요.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 고쳐준다는 걸 되게 무례하게 생각해서 한참 저희 엑셀 똥이란 단어를 듣다가 한참 후에 와서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계속 가르쳐달라고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고 네. 처음에는 제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네.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음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shit 처음엔 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shit shit 그리고 똥은 어떻게 한다고요? shit 우리가 항상 괜찮아요. shit shit 그래서 영화에 막, 많이 나오죠. 어 젠장 네. 막 이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말로는 똥이란 뜻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젠장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쉿.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강도가. 아, 시우 비옥 이런 거요? 아니 그거는 시우, 그거는 F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예요. 그게 아, 더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젠장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강도가. 그래서 쉿과 쉿. 네. 정확하게 발음해 주자. 아. 미국 회사나 다른 회사 갔을 때, 다른 나라 회사 갔을 때 자꾸 똥똥 아니면 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랑. 뭔가요? 안 따요. 안 따. shit. 응. 어, shit, shit, shit.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해봐요. shit, shit, shit. 맞춰보세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방금 가르쳐준 것도 맞아. 다시 해봐. 방금 가르쳐준 거. 장모음 단모음. shit. 응. shit. 어? 아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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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 shit. 응. 그리고 shit. 응. 그 안따는요. 저 소리야 진짜 죄송합니다. 저 소리야 진짜 네. 안따는요 네. 여기서는 발음 그 모음이 아니고 자음에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아니요 자음 자음 아 자음요 네. 그 S가 어떻게 발음되냐면 스, 스 이 발음이에요. 스 시가 아니고요. 아, 스. 그래서 이거를 쉿 하면은 쉿처럼 들려요. 똥처럼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S와 SH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have a seat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거는 장모이고, sit down, sit down please 하면 해야 되는데, sit down please. 안 돼. 아 이거 아니에요? 방금 똥땅 한 거. 아 진짜 똥땅. 똥땅. sit down. 아니 아니야. 오. C 마치 그거 알파벳 C 하는 것처럼 C A B sit down. C 어 sit down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어땠습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아마 다음에 하면 또 똑같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발음이야. Sit down sit down 잘했어요. 오. 비슷한 이해인데 제가 한참 22살 때 영어 배울 때 새벽마다 영어 학원을 갔어요. 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막 택시를 타고 왔다고 되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네. 열심히 오려고 아침에. 네. 그래서 teacher 막 이러면서 그때 선생님 이름 생각이 안 나고 막 예를 들면 Andrea라고 하면 Andrea, I took a taxi 이런 거예요. 지금 틀린 발음 알겠어요? 헐. 내가 언제 헐이라고 했어? I took her taxi. I took a. 내가 발음 이상했나봐. I took a taxi라고 해야 되는데 택시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택시 이런 거예요. 택시 택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진짜 너무 민망하게 네. 막 이렇게 막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웃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이제 절대 안 까먹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홍당무가 되게 될 정도로 너무 빨개져가지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아, X도 어려워요. X도 그쵸. 네. 근데 X 이 발음이 C 발음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택시예요. 택시가 아니고 택시. 응. I took a taxi. I took a taxi. 근데 이 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 자 단모음이야. 택시. 택시. 어 진짜 어렵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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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니고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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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아니고요. 어려워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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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시.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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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제가 한국어로 한국어로 할게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네. 앉다. sit. 아,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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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sit. sit. 맞아. 다시. sit. sit. 시바로. sit. 방금 순간 욕하는 줄 아시죠? 지금. 저희 친구가 옆에 앉아있는데 듣다가 웃었어. 욕한 거 아니에요? 씨발로 아 진짜 웃기다. 띠 씨 발음. 오케이. sit sit sit. 그러면 어 똥. 아 shit. shit shit. 그것도 더 해야 돼요.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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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이렇게 웃는다는 생각으로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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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약간 그렇게 좀 오버하면서 발음해야 돼요. shit 처음에는. 근데 막 나 지금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되게 어려운 발음인데 여기를 이거를 만약에 시청하는 그 영어 원어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물어봐야겠다 지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배운 세 가지 발음이 있는데 네. 까먹지 말고 네.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언젠가는 고쳐질 거야. 인식을 하고 있는 순간 그때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똥말이 없다는 뭐라고요? 그게 되게 웃긴 일화가 있어요. 진짜요? 똥은 풉이라고 해요. 풉. 그럼 쉿은 뭐예요? 오말인가? 쉿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똥 싸야 돼라고 할 때는 I need to shit 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I need to poop. 귀엽다. 그쵸. 근데 이게 약간 poop이 좀 귀여운 느낌이거든. 근데 우리 회사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인데 제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온 인턴이 있는데 인턴이 교포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 I need to poop 이러면서 막 그 친한 사람끼리는 그러거든요. I need to pee 이러면은 오줌 싸야 된다고. 맞아. 근데 이 친구가 교포다 보니까 한국어를 교과서로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poop 나 I need to poop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 어때? 나 대변을 보러 가야 합니다. 아 진짜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얘가 너무 교과서로 배운 거야. 교과서도 아, 진짜 얘가 너무 저는 대변을 보러 가야 합니다 이러고 진짜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같아요. 너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신기한 게요. 미국 사람은 진짜 신기한 게 I need to poop, I need to pee 이걸 꼭 정보를 얘기해 주고 간다 화장실을. 아. 우리는 그냥 살짝 사라지잖아요. 네. 내 친구들은... 아, 화장실 갔다 올게 이 정도. 근데 그래. 근데 뭐 사는지 말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도? I need to pee 이러면서 가요. 아 진짜? 안 궁금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한데? 재밌다. 그래서 뭐 사는지 말하고 가려. 이 중에 맨날 저 오줌 싸러 갔다 올게요. 저 배변을 누러 가겠습니다.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TMI 이래요. TMI가 too much information. 아. 그걸 줄여서 진짜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You don't need to tell us. about PM poop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 그래서 재밌었네요. 네. 그러게요. 네. 역시 이런 더러운 이야기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또 배변과 오줌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없고 네. 연말이니까 네. 즐기시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숙제들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이거 일단 지난주 숙제는 딕테이션, 쉐도잉, 받아쓰기 막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단어 외우기 있었고 퀴즈렛 그다음에 그거 있었잖아요. 버즈피드 이런 거랑 버즈피드 보고 있어요? 읽고 이거는 있어요? 어플로 받아서 계속 그냥 편하게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우리 청취자님들도 꼭 봐주고 숙제 하셔야 되니까 같이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쵸? 3년 안에 뭐 영어 유창하게 외국인들이랑 유창하게 마음속까지 얘기할 수 있는 영어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동영상 봐도 안 되니까 꼭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연말은 원진님 네 누구야? 얘 누구야? shit 아 비치 비치 아 죄송해요. 아니 캐릭터가 캔디인가? 아 죄송해요. 캔디를 비하하려는 바람은 아니고 비치 이것도 비슷한 거네. 얘는 우리가 이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비슷한 발음을 생각해보다가 장어 담은 비슷한 게 비치랑 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치는 son of bitch 할 때 맨날 영화에서 나오는 그 직역을 하자면 개집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아 진짜요? 약간 응년 이런 거예요.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으로 끝나는 그런 거예요? 응년 이런 느낌이어서 얘한테 하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불쌍해. 코리안이라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비치와 비치는 다릅니다. 비치, 비치, 비치. 그리고 비치 할 때는 약간 한국말로 표기를 하자면 비트, 비트, 치트, 비치, 비치. 비치는 그런 비치. 느낌. 어쨌든 이렇게 다 모음으로라도 뭐지 의미가 완전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장모음과 단모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